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소. 남자가 대부분인 이곳에 당찬 열정과 패기, 섬세한 감성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민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한의사의 꿈을 접고 지금 7년째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강설리입니다. 주말 오후,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열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 미리 시동 걸어놓고 다른 일 하다가 짐 싣고 이러면서 이제. 강설리 씨와 함께할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자동차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거 완전 다 긁혔네, 이거. 근데 언제니? 이거 니 혹시 그런 거 한 거 아니가? 그 뭐지? 세차장. 기계 세차장. 기계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 있다. 엔진 오일하고 체크 하나. 엔진 오일을 저번에 한번 갈았는데 다른 거 안 갈아서. 다른 거? 다친 자동차를 보는 것이 다친 사람을 보는 것만큼 안타깝다는 선리 씨. 내친 김에 자동차 엔진룸까지 살펴봅니다. 요거 체크할 때 요거를 한번 꼭 닦아야 되거든. 요거 기존에 묻어있던 거 가지고 확인하면은 이게 확인이 안 돼. 요거 한번 닦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넣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뺐을 때 여기 보면은 엔진을 묻어나잖아. 여기 F돼 있는 게 이게 풀이고 밑에 L 이게 로우거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엔진 오일이 너 되게 부족한 거야. 잘못하면 엔진이 눌러붙을 수가 있어. 큰일 나거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있어. 근데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확인이 안 되니까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5천에서 6천 키로 타고 나면 꼭 바꿔줘야 돼. 한번 정비소 한번 들어온나? 알았어. 자나깨나 자동차 생각뿐인 선리 씨는 이곳 자동차 정비소에 근무하는 정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밤 늦게 오시대요. 공장님요 나중에 얼라이먼트 봐야 됩니다. 세차도 하고. 선리 씨의 아침은 언제나 공장 식구들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차들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런 이 차는 사고가 제법 크게 났나 보네요. 사고차가 입고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건 역시 선리 씨입니다. 사고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리할 곳도 모두 체크합니다. 일단 뭐 교환할 거는 교환하고 고객님한테 일단 사고 부위 한번 여쭤보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뒤에까지 이렇게 긁혀 있으신 거 맞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이게 같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있으셔가지고. 네. 그럼 일단 범퍼도 그쪽에서 찍어 가셨어요? 모르겠는데 찍은 거는 같이 일단 박혔잖아, 그죠? 그죠? 네. 기존에는 손상 없으셨던 거죠?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이거 같이 한 걸로 봐서는 같이 된 걸로.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보험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네.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사고 나시면 네. 경황이 없으셔가지고 사고 부위를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더 나오거든요, 원래. 충격이 이쪽도 같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얼라이먼트도 제가 그러면 일단 같이 넣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견적을 한번 쭉 내보고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장장님 차 어디로 넣을까요? 사고차의 견적 업무는 선리 씨의 세심함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핸드 뜯어보고 본넷도 확인해보고요. 한 가지만 놓쳐도 고객에겐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사고 부위와 파손 정도는 빼놓지 않고 파악하고 또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나신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보통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보신 부위를 제외하고도 사실은 사고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게 되거든요. 지금도 이 차 같은 경우에 고객님께서 사고 나시고 현장에 현장 출동 직원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뒤 휀다하고 뒷범퍼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사진 이제 세밀하게 찍어서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같이 말씀드려가지고 같이 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파손 부위에 대한 정확한 수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품과 공임, 소요 기간까지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업무죠. 보험 견적 업무만으로도 바쁜 선리씨지만 공장의 일손이 달릴 때는 직접 나서서 차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며 사고 부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때때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거까지 바꾸면 구속비도 일단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요즘에는 다 부속들이 아세이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조립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판만 교체하게 되면 나중에 깨끗하게 다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선미 씨에게도 힘든 시간은 있었습니다. 아, 여자는 처음이지. 여자는 처음에는 답답한데 지금은 잘합니다. 여자인 선미 씨를 직원들이 쉽게 인정할 예 없었습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대부분 그냥 쟤 뭐냐 그냥 이런 식이었거든요.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던 선미 씨. 공장의 사장인 아버지조차 그런 선미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오셔야 됩니다. 부장님. 하지만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노력에 직원들도 하나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선미 씨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맏딸인 그녀.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낸 선리 씨는 그저 밝고 꿈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막연히 이제 꿈은 한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닿을 듯 할 무렵에 아버지께서 사업도 많이 어려우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맏딸로서 또 가정에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선리 씨는 정비사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독하게 도전했고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동차 산업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2의 도전을 시작한 선리 씨. 그녀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동차 외관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찌그러지거나 상처난 부위를 감쪽같이 수리하는 판금과 도색 작업은 최근 자동차 정비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짝이 이제 찌그러진 거고서 이제 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 거친 기계를 다루는 일이지만 섬세함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만지면 여기 이제 외근상에 보골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판금입니다. 요거는 판금이고. 하는 반면에 이제 보면 좀 환경이 너무 워낙 안 좋거나 보니까 좀 바닷가도 날리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여자분들 하기가 좀 꺼려하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선리 씨에겐 회사를 일으킬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정비 쪽이 훨씬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그 일반 정비 공장들 같은 경우에 판금 도장을 가지고 수입의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사실은 한 손으로 들기도 많이 힘들고요. 처음에는 많이 버벅거리니까 판금부 부장님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다칠까 봐. 네네. 이걸 한 손으로 이렇게 그라인드질을 해야 하니까. 선리 씨네 정비 공장에서도 외관 보고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선리 씨가 남의 손에만 맡겨둘 리는 없겠죠. 직접 판금 작업에까지 나섰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을 꿈으로 선택하는 건 역시 행복한 일이라 말하는 선리 씨. 무거운 공구를 들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선리 씨는 마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거 많이 어렵죠. 일단 가루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얼굴에 막 자국도 남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선례 씨의 꿈을 가장 가까이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바로 똑바로. 바로 공장장님입니다. 근데 똑바로 하고 있는데. 저랑 사실은 제일 가깝기도 하면서도 앙숙이기도 한 공장장님한테 현장에다가 제가 말하기 곤란한 건 다 공장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하고 하니까 사실 공장장님한테 제일 감사하죠. 의견 청들에서는 아예 말을 안 하고 막 이러다니까. 지금 뭘 해야 되노? 지금 그렇고 토라지가지고 말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막. 말 안 하다가도 쓰이나도 돌아서면은 또 생각 풀립니다. 하고 하니까. 됐다. 수고했어요. 네. 선희 씨의 꿈을 응원하는 또 한 사람, 아버지입니다. 정비도 이제 뭐 신세대, 신기술로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딸을 공장으로 불러들인 후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당차게 걸어가는 딸이 이제는 마냥 대견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사무실하고 보험업무를 했다가 자기가 전부 챙기하니까 아무래도 남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가족적이니까 훨씬 뭐 제가 마음이 놓이고 또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리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회사 일을 끝낸 선리 씨는 이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기능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어 변동 없는 걸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기능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하는 일인데다 자동차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힘든 시험이랍니다. 경력이 쟁쟁한 남자 정비사들 사이에서 유일한 홍일점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자라는 사실이 선리 씨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36 늦깎이 학생. 체력이 약한 여자에게는 조금 불리할지 몰라도 어쩌면 그런 핸디캡이 선리 씨의 도전을 더 빛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고요. 근데 워낙에 많고 차종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뭐 현장에서도 지침서 보고 다 하니까 다 일일이 다 사실 외우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지침서 찾는 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익혀서 시험 치거나 할 때 이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어린 시절 꿈과는 조금은 다른 자리. 모습은 달라졌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성 정비사 강선리의 도전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는 수술대 위에 한 환자만 살릴 수 있지만 자동차 정비사는 차에 타고 있는 한 가족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이 절대 한의사 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은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